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저의 첫 유튜브 튜토리얼입니다. 스파인 2D와 컨셉 아트, 애프터 이펙트 등의 작업 팁을 몇 가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는 스파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까다로운 몇 가지 애니메이션 작업들 중 깃발, 웨이브, 헤어, 천 등등에 쓰이는 애니메이션을 스파인에서 가장 간편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 2D에서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테이션 회전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설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케일 크기 조절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설정 방법입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위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설정 방법인데요. 이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을 통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기 전에 메쉬 설정 방법과 뼈의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의 순서는 먼저 뼈의 세팅, 두 번째 메쉬의 세팅, 세 번째 가중치의 세팅. 이 순서대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세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컨셉 아트와 메쉬의 형태를 보고 손으로 직접 생성하는 방식과, 뼈의 생성 이후에 분할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나눈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분할이라는 옵션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크기로 뼈를 나눠주는 방식과, 두 번째 중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첩은 생성되는 각각의 뼈들이 이전 뼈의 하위 개념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생성된 뼈들이 이전 뼈의 하위 개념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피보나치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각각의 뼈들이 그 이전 뼈보다 작게 생성됩니다. 이두 가지 옵션을 같이 실행하게 되면요, 각각의 뼈들이 그 이전 뼈보다 작아지면서 동시에 하위 개념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뼈의 애니메이션과 점점 작아지는 뼈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것은 천이나 꽃주름 같은 것의 웨이브에 적당하고요. 아래 것은 헤어나 밧줄, 실 같은 것에 적당합니다. 이두 가지 애니메이션은 같은 값의 로테이션 값으로 세팅되어 있지만 다른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뼈, 메쉬, 가중치의 세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뼈의 세팅이 끝났다면 이후 메쉬의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요령은 뼈의 길이와 마디에 맞게 메쉬의 버텍스를 추가해 주시고 나눠 주시는 게 팁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결합을 활성화하시고 첫 번째 뼈부터 순서대로 결합해 주십니다. 이후에 상단에 부드럽게라는 옵션을 한번 활성화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가중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후에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깃발의 가중치를 따로 설정해 주시고,
이러면 기본적인 뼈, 메쉬, 가중치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서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작업의 순서는 첫 번째 키프레임 군을 두 가지 만들고, 두 번째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뒤로 10프레임씩 밀어서 웨이브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 군두 가지를 만듭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듭니다. 만약 이 곡선을 마우스로 만들기 힘드실 경우, 월드 설정을 로컬 설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회전값 란에 회전값을 입력해 주세요. 요령은 첫 번째 뼈부터 마지막 뼈까지 점점 높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 군을 만듭니다. 요령은 첫 번째와 같습니다. 이후 오프셋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키프레임 군을 복사해 줍니다. 모든 키프레임 군을 선택 이후에 오른쪽 애니메이션 그래프란에서 베이지 곡선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 기능은 애니메이션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옵셋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고 10프레임씩 뒤로 밀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뼈를 선택하실 때 오른쪽 패널에서 뼈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순서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웨이브 애니메이션이 깨어집니다. 이 부분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로테이션 값을 이용한 웨이브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크기 조정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테이션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게 첫 번째 키프레임 군이 두 가지 필요하고, 두 번째 옵셋 기능을 이용해 10프레임씩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로테이션 회전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동일하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스케일 크기 조정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값과 크기 조정 값을 혼합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쪽에 필터에 보시면 해당 옵션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로테이션을 완성한 후에 크기 조정을 하실 때 크기만 활성화하시면 크기만 보이니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값과 스케일 크기 조정 값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